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또 올영 가을 세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매월 이달의 추천템, 이달의 잘 쓴 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이달의 잘 쓴 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올영 세일 특집 이달의 추천템 플러스 신상약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올영 세일 1탄이고요. 2탄도 올라갈 거니까 알림 항상 켜놓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구독 꾹 누르고 영상 출발! 첫 번째 제품은 요거 전부터 한번 소개해야지 하다가 올영 세일에 맞물려서 드디어 소개를 해봅니다. 바로 바이에콤 오트밀트 모이스처 바디 스크럽. 요 바이에콤의 오트밀크 바디 시리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디 스크럽, 바디 워시, 바디 로션이 있는데 저는 세 제품 모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세 제품 중에 제가 유독 추천하는 게 바로 이 바디 스크럽이에요. 제가 원래 스크럽 제품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바디 케어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제품은 진짜 꾸준히 손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오트밀크. 이거 향기가 진짜 좋아요. 약간 고소한 오트밀 그리고 코코넛 버터가 섞였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향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샤워를 할 때 빨리 샤워를 후딱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샤워하는 순간을 충분히 즐기게 되는 그런 고소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바디 스크럽도 향기 되게 좋고요. 바디 워시도 향기가 좋은데 그거 이것보단 조금 약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바디 로션은 아예 향기가 없어요. 그것이 이 제품 라인의 특징입니다. 일단 제형에서 스크럽 알갱이가 느껴지는데요. 이게 리얼슈가 50% 그리고 미세 호두 껍질 오트밀 가루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마 향기만 좋다고 추천하겠습니까? 제가 바디도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그 뱀살이라고 하잖아요. 건조하게 이렇게 뱀살처럼 올라오는 피부까지 가지고 있는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 정말 피부결이 맨들맨들 매끈매끈 촉촉해요. 그래서 요거 스크럽을 러빙을 하면서 이 향기에 취해서 막 비빈 다음에 물로 닦아내는 순간 바로 매끈매끈 이 기분 좋음은 뭐야? 라고 확 느껴질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이게 그냥 스크럽으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서 매끄럽다.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라 이 오일 보습막이 착 여기에 싹 입혀진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올리브 아르칸 커넬 호호바씨 오일로 피부의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럽 제품 싫어하는 저도 이 고급스럽고 고소한 향 그리고 사용 후에 이 매끄러운 보습감 덕분에 이 제품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알고 보니까 이 브랜드가 올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에 고르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재추천해볼게요. 바로 바솔 제품이에요. 바솔은 여성 브이케어 전문 브랜드예요. 이 페미닌 티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 꿀템으로 추천을 했던 제품이죠. 거기에 거의 다 써가는 기념으로 이너밸런싱 포밍 워시까지 소개를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빠르게 요약을 해보자면 생리기간이나 분비물 많을 때 방부제 없이 안심 성분으로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변기에 녹는 재질이라 간편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포밍 워시 역시 성분도 안심되고 인위적인 향으로 악취를 잡는 게 아니라 소치하는 제품이라서 같이 소개를 하고요. 제가 이 바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첫 번째로는 V존 전문 브랜드라는 점에서 관심이 갔고 두 번째는 성분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브랜드 감성도 힙하다. 이건 뭔가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페미닌 관련 제품들은 힙함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었고 약간 마트에 배치되어 있는 생리대의 디자인들과 약간 결을 같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품 패키지도 좀 힙하고 브랜드 자체도 힙해서 요새는 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분과 브랜드 느낌까지 좋아서 다시 한번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 역시 바디 관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요즘 거의 미쳐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달 추천템에서 복숭아 안 좋아하는 제가 복숭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에이딕트 이터피치 퍼퓸드 바디 로션 이거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에이딕트 브랜드가 복숭아 맛집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퍼퓸입니다. 에이딕트 오드 퍼퓸 이더 피치.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복숭아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에이딕트의 피치향은 그냥 가볍고 달콤하기만 한 향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디한 피치향이에요. 요 향수가 또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워터 베이스라는 거예요. 에탄올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평소에 알코올 베이스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이고요. 저는 뭐 알코올에 민감하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평소에 향수를 뿌릴 때 그 찌르고 강한 향이 퍼지는 게 싫어서 정말 스프레이를 하나를 다 누르지 못하고 진짜 쬐끔 한 방울, 두 방울 여기 묻게 한 다음에 빠르게 퍼뜨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그 향수 뿌리는 것처럼 칙칙칙칙칙 다섯 번 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요 점이 어떤 분들에겐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게 요게 되게 은은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강하기보단 은은하게 풍겨오는 느낌이라서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싶고요. 평소에 조금 강한 향기를 팡 뿌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은은하게 진짜 살에서 배어 올라오는 느낌으로 퍼져서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탑노트는 애플, 미들은 피치, 베이스는 샌달우드예요. 그래서 바디로션과 마찬가지로 잘 익은 복숭아의 향기로움을 가지고 있되 샌달우드의 고급스러운 묵직함까지 가지고 있는 향이고요. 저도 향수가 꽤 많은 편인데 요새는 진짜 세상에 이 향기 수밖에 없어 하는 느낌처럼 주구장창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향수를 원래 외출할 때 주로 뿌리는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그냥 샤워하고도 뿌리고 자기 전에도 뿌리고 마릴린 먼로가 샤넬 넘버5를 뿌리듯이 나는 이더 피치를 자기 전에도 뿌린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달의 잘 쓴 템, 이달의 추천템으로 매우 작정하고 있던 제품인데 올리브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다음 소개할 제품은 헤어 제품이에요. 바로 라보에이치 스칼프 앤 헤어 에센스 미스트 팩. 대부분 헤어 에센스나 트리트먼트들은 모발에 떨어진 모발 끝에 사용하세요. 뭐 두피를 피해 사용하세요.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느낀 게 저는 두피와 두피 근처 모발이 항상 건조하더라고요. 이게 에센스를 발라도 여기에만 바르고 트리트먼트를 해도 여기에만 바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점인데요. 이건 두피나 모발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말 그대로 스칼프 앤 헤어 제품이에요.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긴 한데 내용물이 막 흐른다기보다는 점성 있는 에센스가 분사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샴푸 후에 드라이 전에 두피 쪽에 이렇게 축축축 뿌린 다음에 두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마사지를 해주고요. 모발 끝에는 손에 바로 직접 분사를 해서 비벼서 조물조물 해준 뒤에 드라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냥 마냥 가벼운 제품은 아니라서 샴푸 후에 트리트먼트 사용하지 않고 되게 뻣뻣한 상태에서 두피에 도포를 해도 조물조물할 때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린스한 것처럼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건조한 얼굴에 크림 앰플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논 실리콘 제품이고 두피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이라서 요새는 이거 사용하고는 약간 트리트먼트를 점점 안 쓰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게 편하다? 이 제품의 단점은 지성분들에겐 추천하지 않아요. 지성분들이 사용을 하면 바로 떡이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양 조절을 너무 잘못하면 머리가 정말 축축해지겠죠. 근데 저는 뭐 하나, 둘, 셋, 넷? 네 번 정도 깊게 말고 깔짝이면 저 네 번 정도 두피에 바로 분사를 하고 사용을 했을 때는 딱히 뭐 떡 찐다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성 두피에 추천! 다음은 기초 제품을 추천을 해볼 건데요. 이거 약간 아비브 특집입니다. 첫 번째 소개 제품은 바로 아비브 어성초 선 에센스 카밍 드롭. 여러분 아시죠? 여름이 끝났어도 사계절 내내 선케어 꼭 하셔야 하는 거. 이 제품은 제가 어떤 겟레디 영상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거 되게 좋아한다 언급을 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 주변 친구한테도 추천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소개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한여름보단 가을, 겨울에 더 사용감이 좋은 제품이라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비브는 패키지가 참 예쁘죠. 특히 선크림, 자외선 차단 제품 중에 저는 단연 얘가 제일 패키지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가을에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형인데요. 도포를 했을 때 주르륵 흐르는 가벼운 제형이라서 화장하기 전에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사실 얼굴에 사용하는 선 제품은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지만 화장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걸
가을 겨울에 추천하는 포인트는 묽고 흐르는 제형이지만 안쪽에 살짝의 유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요철이나 잡티 많은 피부에 베이스 사용을 할 때도 너무 뻑뻑한 것보다는 살짝 유분감이 들어있어야 피부결이 훨씬 더 이렇게 뺀질뺀질 예뻐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 역시 살짝 요철을 보정해주는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가지고 있어서 화장하기 전에 특히 저처럼 건조한 피부에도 사용감이 참 괜찮다. 그래서 첫 번째 아비브 제품은 얘! 두 번째 아비브 제품은 요건 두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부활 초크림이에요. 요거는 진짜 제가 이거 작년 겨울에 정말 주구장창 사용을 했던 제품이죠. 이거 아마 올 봄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쓰다 이렇게 은박이 벗겨져서 얼굴 내 들러붙는 지경까지 와서 보내줬던 제품인데 여름이 지나고 살짝 이제 건조함이 다시 올라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도포했을 때는 꾸덕한 연고 같은 제형이지만 손으로 바를 때에는 버터가 녹듯 사르르 부드럽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발랐을 때 답답하진 않지만 보습감이 정말 좋고 요게 오래 가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가을 겨울만 되면 저의 건조함을 잡으려고 정말 많은 크림 탐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크림들은 바를 때는 세상 리치한데 요게 금방 피부 열감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내 얼굴은 지금 막 반질반질 유분기가 난리 나는데 안쪽에서 너무너무 당겨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제품들 테스트를 해보면 아 얘가 진짜 좋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저처럼 건성들에겐 그렇게 미친 듯이 무겁진 않지만 이 보습감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사용을 했던 제품 중에 탑 1등을 꼽으라면 아마 저는 요거를 꼽을 만큼 참 괜찮게 느껴졌던 제품이라서 혹시 이번 가을 겨울 얼굴 건조한데 보습감 좋은 화장하기 괜찮은 제품 찾으신다면 전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 색조 가볍게 추천을 해볼게요. 근데 색조 제품은 제가 평소에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번에 추천했던 제품을 지금까지 주구장창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새롭게 추천할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신상을 데려왔습니다. 에스쁘아 이번에 2021 FW 룩북 팔레트 필로우 피치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올영에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구성을 살짝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성이라서 팔레트와 그리고 립 두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에스쁘아가 매 시즌마다 룩북 컨셉으로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전 별로더라고요. 저번 팔레트도 남들 다 예쁘다고 할 때 저는 난 별로 이랬는데 사실 이번 필로우 피치도 패키지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건 뭐 취향이니까. 구성을 보면 섀도우 팔레트 6개에 블러셔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블러셔가 베이스, 아이 베이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제품 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제가 원래 너무 좋아했던 데이지크 팔레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쓴다는 제품이 바로 요건데 비교를 해보면 에스쁘아가 발색이 진하고 조금 더 채도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데이지크는 뭔가 뽀얀 느낌이 강조가 된다면 요거는 뽀얀과 딥함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채도감도 올라오는 제품이라서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선명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꾸띠르 립틴트 두 가지도 함께 구매를 했어요. 전 요 라인 자체를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건데 신규 컬러 널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 할 것 같은 컬러 칠링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게 약간 패키지가 그래서인지 약간 네일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도 진짜 네일로 한 콧 올리는 것처럼 한 곳만 진하게 착색이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고르게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제가 이거 상세 페이지 봤던 것처럼 광택감이 오래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제 입술에선 처음엔 약간 글로시함이 있지만 도포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요 정도 입술이 불편하지 않은 수분감 정도로 남아있어요. 뭐 요거는 평소에 입술의 건조함 플러스 제가 중간에 빨대로 뭘 마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글로시함이 엄청 오래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며칠간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입술에선 광택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점은 이렇게 도포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어디가 지워져서 얼룩덜룩해지거나 입술이 지저분해 보이게 표현이 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보면 발랐을 땐 진짜 예쁜데 시간 조금 지나면 되게 지저분하고 얼룩 심하게 생기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깔끔하게 지속이 되는 느낌이라서
요즘에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칠링칠링 널디는 긴팔 입으면 많이 쓸 것 같다. 요렇게 해서 이번 올영 세일 때 골라보면 좋을 올영 추천템이면서 이달에 잘 쓴 템 소개를 해봤습니다. 진짜 오늘 소개한 제품은 이건 진짜 괜찮다, 올영 세일 때 한번 추라이 해봐도 정말 괜찮다 싶은 제품들로만 꾸려봤으니까 이번 올영 세일 때 할인율이 크다면 진짜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영 세일 영상 끝 아니에요. 두 번째 영상도 남아있으니까 그거까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혹시 그대들이 알고 있는 올영 추천템 있다면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저번 영상에서도 그대들이 남겨준 댓글 보고 저도 야금야금 샀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래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